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로서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영으로 임하시고 대언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한 단어도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희정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네.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혜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요, 다른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지혜입니다. 땅으로부터 얻어진 지혜라면 베드로 같은 어부들은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들은 글을 몰랐어요. 유대인 중에서는 10%만 글을 압니다. 90%가 글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귀로 듣고 전하고, 귀로 듣고 전하고. 그런데도 히브리어라는 그런 특색이 이 하나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해질 수 있었어요. 히브리어의 그 구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할때 여기서 말을 하고 나서 저 뒤에 가서 하면 완전히 다른 말로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그 특징, 그 발음과 특징 이런 것들은 아주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지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부터 출애굽을 한 이야기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며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구어로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물론 모세오경을 쓰고 또 선지자들이 선지자를 쓰면서 그 이후에 토라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졌고 그들은 그 토라를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어쨌든 그 구호로 전달되어졌던 것이 글로 써졌어도 그 글이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전달이 될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땅에 지혜가 없었던 베드로도 주의 복음을 정확하게 잘 전달했어요. 그러면 이 지혜는 바로 땅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늘로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지혜를 구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시작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께서 당신을 표현하신 것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나는 아도나이,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세 번째, 에하트, 나는 단 하나, 유일한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믿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단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도록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시대를 따라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각각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공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다.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그래서 이 증거를 하시는 이가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거를 믿게 하여 주도록 하는 그 지혜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는 말씀을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왜 주라 그래요? 자, 우리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로부터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17절로부터 1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알게 하는데 무엇을 알게 하냐?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신 이 소망,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위력,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혜와 계시,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하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로서부터 내려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또한 계시의 영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받을 그 풍성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외제하는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거를 알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알아서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랬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직접 내재하셔요. 우리 안에. 여러분이 이 땅의 지혜를 얼만큼 가졌건 갖지 않았건 상관없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곧 세상의 것이 가리워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가려진 것이 없이 뻥 뚫려야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영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알게 하는데 뭐가 맨날 가려요? 내 생각이 가리고 내 마음이 가리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의 눈을 항상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게 해요.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게 하지 않냐고 자꾸 치우치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알지 못해요. 믿고자 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참 믿고 싶어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 그냥 육을 내려놓으세요. 그냥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혜의 영이 그 계시의 영이 알게 합니다. 모든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그분이 다 인도하시고 그리고 되어질 일까지도 알게 하십니다. 계시의 영. 계시가 뭐예요? Revelation. 보여서 알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종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내 종 아브라함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내가 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알게 하겠다. 자, 소돔고모라를 멸하기 전에도 그곳에 나타나셨던 그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해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제가 주님이 알게 해주셔서 알고 그 일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그냥 당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겪어야 되나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당하면서 갔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한 게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나한테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갔어요. 나중엔 주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제는 이러한 훈련을 위해서 이러한 시험이 너한테 올 것이다 알려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쉽게 그거를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알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걸 아시고 넉넉히 이기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하늘의 것을 다 주장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아멘. 지혜의 근본이세요. 자, 우리 잠언서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잠언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래서 2절에서부터 4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래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래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지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결국은 사는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원받은 본분, 내가 태어난 본분, 내가 사는 본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해요? 지혜를 자를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내게 명철을 주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구하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찾되 은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은이 너무나 귀해서 은을 귀하게 여깁니다. 또 보배, 와 보석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그거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데 그와 같이 너희가 이 땅에서 은을 구하고 그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이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감춰 있어요? 하늘에 감춰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지혜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준비되었다는 완전한 지혜인 거예요. 준비되어진 완전한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각종 지혜와 지식과 보배가 가득하게 들어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 감추어진 보배, 그 완전한 지혜,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배가 가득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면 하늘의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가 되어지고 하늘의 보화를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지혜가 와오면 여호와 경외함을 알게 되어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가 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즉 예수님이 그 안에 지혜가 있고 또 그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진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완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지혜, 완전한 지혜, 무슨 지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을 알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도 알고 또 하늘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또한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우리 심령에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히. 그래서 여러분 방마다 내 안에 방이 많이 있죠. 그 방에 이전에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씩 들어있었지만 이제는 이 방마다 보화가 가득가득하게 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오고 지식의 영이 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이 모든 것들이 와서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셨습니까?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이 이 생명이 가득 채워진 만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준 이 은혜를 날마다 새기면서 진정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구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바로 이 지혜의 영이 와야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건지를 알게 되어져서 그래서 경외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늘 생각이 육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 살고 있는 육체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땅의 것을 접하고 있고 땅의 것이 늘 나에게 염려, 걱정, 문제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쉬고 싶어요. 아주 피곤합니다. 제가 육이 아주 피곤해요. 그런데 참 감사하는 거는 육이 피곤해서 말할 기운도 없는데도 말씀 선포하기 위해서 딱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면 어디서 그 기운이 나는지 어디서 그 힘이 올라오는지 제가 기운 없어 보이나요? 아니죠. 신기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영이 임하면 없던 힘도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안다라고 하면서 못 누리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야다라는 단어가 경험하다라는 말이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호와의 지혜를 경험하고 여호와 경외함을 경험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잠언서 19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지혜 영이 와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자기 영혼을 사랑한대요. 여러분이 내 영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내 영혼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영혼이 사는 길은 오직 영생이라는 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주신 그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내 영혼은 살 수 없다는 걸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겠어요?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 세상의 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육을 추구하지 않냐고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찾는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은 육체보다 영혼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잠시 잠깐 사는 것 옷과 같아요. 그렇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육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같이 계속 따라붙는데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자, 그러니 예수님은 지혜요. 그는 명철이고 그 지혜가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영혼을 사랑하면 그 하늘의 명철이 내게 오니까 무엇으로 사는 자가 되냐면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언 21장 20절을 찾아보세요. 잠언 21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자, 지혜 있는 자인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준비되어진 것, 여러분 안에 귀한 보배인 예수님의 생명이 늘 있고, 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바로 지혜 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늘내 안에 모시고 채우기를 원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인 거예요. 이와 같이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게 되어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져요. 지혜를 구하는 자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지식이요, 보화라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것다 제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가장 귀한 지혜이고, 가장 귀한 명철이고, 가장 귀한 보배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지혜가 임하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배운 그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뛰어났던 사람이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수제였고, 그는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다 섭렵한 그런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이 십자가만을 나는 알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한테 귀한 지혜요, 명철이고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오면 영혼을 사랑해서 이 육체는 가볍게 여기고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연달아 말을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이 육체를 죽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거, 그 보배가 자기 안에 가득가득가득해서 그 보배가 내 삶에서 계속 나타나고 기름이 가득해서 그 기름이 계속 나타나길 원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육을 버리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보화와 명철과 기름 부음이 자기 안에 채워지는 자, 지혜를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집에 보화가 가득하고 기름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그러고서 구합니다. 기도를 열심히들 하세요. 철야 기도를 하시고, 금식 기도를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가 뭔가 얻고자 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그것은 지혜를 얻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미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행할 수 있는 생명으로 역사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넘쳐나지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심령은 생명 충만, 기름 충만, 다시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 하늘의 지혜 충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늘의 지혜가 오면,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부끄럽게 여길 만큼 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니 여러분의 삶에 승승장구가 아니겠느냐. 아멘. 이 세상에 지혜 있다는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해, 못해. 이 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나도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해, 내가 몰라. 주님이 알게 하시면 다 알게 되어지고, 주님이 하게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못해, 나는 몰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먼저 앞서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그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하게 하는데, 나는 몰라, 나는 못해, 나는 싫어. 이게 전부 뭐예요? 나. 내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항상 모든 문제에 내가 앞서가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알든 모르든, 할 수 있든 없든, 이거 해라 그러면 아멘. 종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일할 도구를 주시는 게 은사예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구하는 거죠. 지혜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 세상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셨다고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 것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표현합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 어떤 행실을 아주 거룩하고 거룩하고 잘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이 온전한 자는 얘기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영적 이스라엘이라 표현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우리를 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형을 부으시고, 그 계시형을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모든 것에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딱 막아주시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나한테서는 매일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구하세요. 엎드리세요. 무엇을 구해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세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어요? 백성들을 왕이 되고 나서 다스려야 하는데, 저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왕은 됐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기뻐해서,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에게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직분이
보좌에 앉았고 왕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잘 송사를 듣고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잘 하기를 원해서 백성들을 잘 치리하는 일을 위해서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잘 하고자 구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는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덤으로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주님은 이 솔로몬 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원하느냐? 네가 가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게 구하라. 무엇을? 지혜를.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면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늘 말씀이 바로 증거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전에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 저는 잘 전달하기만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저는 독을 먹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구합니다.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나머지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분명히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땅을 사는데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고 하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여러분이 얼마만큼을 구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후히 주시고 절대 꾸짖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구한다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한다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세요. 그런데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니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너희가 구하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자, 6절, 7절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의심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자는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이죠. 주님 앞에 구하면서도 또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방법이 올라오는 거는 바로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나의 삶이 주님께 맡겨졌고 나의 일생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에게 따라가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면 믿고 구하고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해서 구하는 것마다 꾸짖지 않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정말 주님의 그 뜻대로 내가 구하는 자 되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구해놓고 정말 주실까? 그 이유는 뭘까요? 구해놓고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의심하는 것. 바로 그 구한 의도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구한 의도는 내 밑에 깔려있는 육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구하면서도 두려워요. 아, 정욕대로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정욕대로 구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내 삶에서 내가 맡은 본분을 잘하기 위해서 구한다면 당당할 수 있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내 삶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원해서 구한다면 당연히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죠. 그 의심하는 거를 오늘 본문 말씀은 정함이 없다고 표현해요. 왜 정함이 없다 그래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에다 플러스 내 육의 마음,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한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중요한 거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할 때 당당하게 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육신의 정욕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구원받은 자의 마음, 그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렇게 두 마음을 갖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후반부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그랬죠. 표현을 바람에 밀려 물이 요동하는 거를 표현했지만 우리 심령이 의심을 하면 늘 불안해가지고 염려, 걱정 때문에 안정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안정함이 없이 뭔가 꿈틀대고 있고 요동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한 마음,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져 있으면 요동함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안정된 심령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안에 잔잔한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잔잔한 평강과 안정된 심령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의심 없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뭐든지 믿고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함 없는 두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위의 것을 찾는 자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 재물을 구하는 자는 이 땅의 것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직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 자예요. 그러니 하늘의 지혜가 와야 되는 거죠. 하늘의 지혜가 와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그분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보를 하기를 원하는지를 구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올라오고 내 판단이 먼저 올라오고 그래서 내가 먼저 행해버리는 거 이게 두 마음을 가진 자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이 먼저 벌써 움직여요. 내 생각이 벌써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요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왜? 그분의 영광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 원해서 그분의 구원이 나의 삶에 나타나서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다 나타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평강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고 전도하겠어요. 교회 와봐. 복받아. 내가 복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한테 교회 와오면 복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릴 때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안식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고 한 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의 중요성을 안 건 하늘의 지혜가 왔기 때문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것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구할 것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덤입니다. 덤의 축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늘의 지혜가 내게 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준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의심치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가진 자요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지혜, 완전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누리고 싶은 게 뭐예요? 부자, 좋은 집, 좋은 차.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 행복해요?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안 해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행복해요. 그 어떤 상황에도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하늘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오면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므로 그냥 초가집이든 귀화집이든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정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줄로 알지 말라. 주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사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정한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 받고 싶죠? 내 육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